작곡가 시작. 베네딕 노하우는 살면서 체득한 각종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생활에 잡다한 지식, 취미, 업무, IT 등에 관련한 온갖 자질구레한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Osmo Pocket instantly captures smooth, stabilized video for wherever life takes you. It lets you turn all your moments, whether they're epic or everyday, into a story worth telling. 디제이아이에서 나온 어주머 포켓입니다. 서울에 가볼 만한 곳이나 맛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장비를 사게 됐습니다. 저는 뭐 장비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성비 높은 장비를 쓰려고 하고 있고 뭐 장비 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 촬영을 했던 장비는 바로 지금 요 촬영 장비는 갤럭시 S7입니다. 예전에는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이 굉장히 우수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뭐 버전을 업데이트가 되더니 결국에는 실내 촬영 정도로밖에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됐습니다. 뭐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삼성 업데이트를 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아진다. 아 정말 삼성. 저는 삼성 장비 같은 거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삼성 장비를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갤럭시 S7 살 때 카메라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게 됐는데 결국에는 동영상은 이제 실내 촬영 정도로밖에 쓸 수 없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패닝이나 무빙샷을 찍을 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영상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풀 HD에서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을 할 때 굉장히 보는 분들로 하여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만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뭐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 장비 오스모 포켓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오스모 포켓은 출시되자마자 사실은 눈여겨서 봤던 장비인데요. 이게 이제 삼축 짐벌입니다. 이렇게 카메라의 눈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닭대가리처럼 이렇게 계속 so we're beginning to conquer the world of advertising. 쭉 고정해서 볼 수 있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해도 네, 움직이지 않고 이 축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맞춰주는 이 축이 두 번째 축이고 이렇게 몸을 돌려도 이렇게 방향을 계속 고정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세 번째 축. 그래서 3축 짐벌입니다. 이 짐벌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무빙샷을 하거나 패닝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큰 장비나 비싼 장비를 쓴다고 해서 뭐 이 기능이 뭐 크게 막 많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축 짐벌의 경우에는요. 다만 이제 이 회전축이 몇 도 정도로 돌아갈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오스모 포켓은 4K에 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뚝뚝 끊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엔간하면은 새로 장비 를 구입하지 않고 영상을 찍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갤럭시 S7은 이제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이 장비로 넘어오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3축 짐벌 기능입니다. 짐벌은 1500년경에 이태리에서 천문학자들이 나침판을 만들고 그 나침판이 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만들면서 이런 3축의 회전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뭐 이렇게 배가 흔들리더라도 나침판은 계속 고정돼서 이렇게 계속 이 위에 나침판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막 배가 움직입니다. 네, 그래도 나침판은 그대로 있죠. 예, 요거를 짐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김발, 한국에도 이제 김발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김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네. 그게 김벌의 기원인데 어찌됐든 이 3축을 이용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뭐 그런 기능을 가진 거는 또 뭐 큰 장비나 뭐 비싼 장비들 또는 뭐 요즘은 핸드폰을 끼워서 쓸 수 있는 지운택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짐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비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손해지면 손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오죠. 요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카메라인지 뭐 핫도그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더라도 부담 없이 이게 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카메라에 대한 그런 반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촬영을 할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런 거를 별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쳐다보기 때문에 밖에도 잘 많이 못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작은 몸체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액세서리만 추가로 더 붙이게 되면 프로 장비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몸체의 장점은 또 있는데요.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촬영을 할 때도 뭐 손에 들고 이렇게 뭐 촬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먹는 장면을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바로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촬영을 해도 되고요. 숟가락통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뭐 촬영을 해도 되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부담이 없고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분들도 이 카메라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창피해하지 않고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한 장점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은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액티브 트래킹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액티브 트래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이 액정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액티브 트랙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사체를 요 닭대가리의 눈이 계속 주시하게 됩니다. 그 피사체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계속 그 피사체를 요 머리가 따라가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능을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프로급의 촬영물이 나오게 됩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잘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액티브 트랙 모드로 놓고 이렇게 무빙샷으로 찍게 되면 여행 가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연스럽게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샷을 연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처음에 출시될 때는 약 46만 원 정도에 출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쇼핑몰을 찾아보면 39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쇼핑머니로 이렇게 요즘 바꿔서들 많이 사용하시죠? 수수료를 떼지 않고 쇼핑머니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약10%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만 원 할인받아서 36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갤럭시 S7보다는 요 갤럭시 S7보다는 나름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스모 포켓을 결정적으로 구입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사용을 해보고 사용 후기도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